작은 것 하나하나 사용하는 사람을 배려한 욕실. 욕실이 집의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큰데요? 그리고 이게 밖으로 빠지니까 여기 공간이 남은 거예요. 이게 정사각형이 아닌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. 옷을 네.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았군요. 네, 네. 바닥이 따뜻해요. 네, 여기도 난방을 했어요. 그렇구나. 네. 주택이 화장실이 추워서 샤워를 네.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굉장히 지금 바닥이 굉장히 따뜻해요. 이 타일도 그렇게 재고 타일이에요. 욕실 바닥 역시 경제적으로 저렴한 재고 타일을 활용했습니다. 이 타일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했다는 희경 씨. 그녀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죠? 이 탐나는 건 그러니까 이것도 까만색 그렇다고요. 샤워기까지도 남다른 개성의 물씬. 어디서 샀어요? 저도 좀 알려주세요. 작은 집이지만 남편분과 아내분의 아이디어가 쏙쏙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.